언젠간 슈퍼개미! 나 내가 이걸 하면서 알 것 같아. 그날에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자기들 이제 느껴지지. 어. 내가 느껴져. 하고 난 나도 이 본성이 주식쟁이여가지고 떨어지는 힘이 좀 안 나. 어. 근데 약간 성격이 나는 그 저항 정신이 있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다 적으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래? 그러고 나는 딴 데로 가고 싶고 그렇더라고. 근데 본성 인간 본성이잖아. 좀 폭락해요. 오늘 한 이 기운은 안 나는데 어 야 더 정신 차려야겠다. 그게 내 안에서 이제 꿈틀꿈틀 올라와. 위기가 점점 올수록 나는 진짜 좀 더 세져. 근데 성격이 그래. 모르겠어. 왜 그래? 학습된 건지 타고난 것도 있고 개미들의 동생이 그렇다는 거는 여기 형들 이제 다 널브러져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욕심! 올라갈 때 나 조롱 많이 당했어. 일찍 털려가지고 주식도 못하는 아 요새 사실 조롱한 사람 별로 없어. 이렇게 해야 방송이 이제 좀 스무스하게 가니까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 아마 했을 거야. 형들 속으로 주식도 못하는데 올라갈 때 그걸 해서 뭐 미국을 미국은 견조하잖아. 미국은 조금 빠졌어. 근데 조트부 지금 미국 계좌는 딱 버티고 있는데 한국 계좌 지금 쓱쓱 빠지고 있거든. 자고 일어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미리 미국으로 옮겨놨어봐. 그럼 편안하지. 아니면 현금 들고 있거나.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제력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뭘 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의 사고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볼 때 현금이 별로 없어. 내 말도 안 들었어. 올라갈 때 팍 맞췄어. 더 갈 것 같거든. 유동성도 크고 어저께 또 양봉 세게 나왔어. 하루 폭락했다가 세게 나왔다가 오늘 쭉 빠지는데 오늘은 스마트머니들이 쫙 빠져. 그 실적 잘 나오고 그런 종목 딱 들고 있는 사람들 주주들이 똑똑한 이게 다 달라. 이게 보면 동네도 부자 동네 있고 가난한 동네 있잖아. 이게 사람들마다 그 전략이 다르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좋고 좋은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스마트머니야. 스마트 가능성이 높아. 오늘 진짜 쫙쫙 빠져. 지수 빠지는 것보다 그저께 빠질 때는 지수 빠지는 것보다 그런 종목들이 덜 빠졌거든? 근데 오늘은 스마트머니들이 빠져나오는 거야. 왜 그렇겠어? 이유가 뭐야? 왜 폭락해? 근데 코로나가 장기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오늘의 좀 표면적인 이유는 매수세가 약한 거는 뭐 외인이 이제 포지션도 있어. 그런 것도 있는데 외인도 그런 그 대중의 심리 같은 것도 이용한단 말이야. 수도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퍼지는 거야. 여기서 또 갑자기 확 퍼지기 시작하면은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어린이지. 지금 그래서 약간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막 집어던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이거 켜서 보는 사람도 그거잖아. 그래서 개동생 형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지금 의견이 궁금한 거잖아. 이 종교가 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 마음이 약해가지고. 인간은 마음이 약한 종교야. 뭐든지 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본능이 그런데 나는 이제 서로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꼭 의지해야 된다면 꼭 의지해야 된다면 나다. 나는 나를 의지하거든? 내가 나한테 의지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보면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믿을 건 나뿐이다. 그럼 얼마나 내가 이거 괜찮다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판단한 냉철히 판단한 강사 냉철 강사 내가 사도 내가 냉철 사겠다. 내가 만약에 어렸다면은 누구를 의지할까? 난 냉철이다. 여기 형들도 다 냉철이지. 아 민망해. 자기는 누구야? 자기지. 나야? 응. 아버님은? 자기지. 나야? 결혼했어도 왜 부모님을 더 따를 수도 있잖아. 객관적으로 그지 나지. 더 논리적이지 않아? 기존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잠도 잘 자. 근데 욕심 부렸던 사람들 가장 이제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누구야? 레버리지 위해서 쓴 사람들 죽었지. 뒤졌다리 뒤졌. 근데 욕심 안 부리고 현금 챙겨놓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오졌다리 오졌. 오졌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근데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좋은 회사 그냥 다 사놨고 현금은 없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알잖아. 오랜만에 나왔다. 알잖아.
다시 올라와. 나 해봤잖아. 근데 이거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얄팍한 생각은? 야, 저번에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는 한 이만큼 빠질 거야. 그럼 여기 많이 남았잖아. 그럼 여기서 파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사는 거지. 그럼 그 차익을 먹겠다고 했잖아. 그거 안 돼.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똑같은 얘기야. 내가 그럼 비논리적인 판단. 비논리적인 판단을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 번 한다고. 그러면은 운 좋게 한 번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확률이 7, 80%는 돼야 된단 말이야. 내일 또 갑자기 또 반등 딱 나올 수 있어. 딱 차차차 잘. 저번같이 그렇게 대유행은 내가 볼 때는 어려워. 이거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번 초기같이 그런 대혼란은 없어. 이제 익숙해졌다니까. 마스크 딱 착 쓰고, 다중이용시설 있잖아. PC방 같은 데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그렇 하면 또 금방 또 잡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잡고 뭐 추적하고 이제 뭐 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좀 무섭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추석까지는 찬바람 불 때까지는 막 적극적으로 막 할 필요 없어. 그냥 몇 주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놓고 그냥 그러면 돼. 근데 사기 싫지.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때 오늘은 적극적으로 그러지 마. 여기서 한 번 더 빠지잖아? 한두 번 정도 더 빠지면은 사야지. 근데 이미 우리가 자 30% 현금 만들어 놓은 사람, 어? 아니 미국으로 다 도망가 놓은 사람 있잖아. 미국 거 팔아서 다시 오면 돼. 그 지금 많이 여유가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 사람들 급하게 지금 막 또 할 필요 없어. 이게 다 이론은 있는데 인간은 그렇다. 이거 내가 오늘 사실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자전거 여행 어디로 갈까 막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 자전거 여행을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 사람들이 원하거든. 근데 우리 그때 다 해서 우한폐렴 처음 터졌을 때,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방송 시작하고 큰 폭락이 두 번 나왔단 말이야. 우한폐렴 폭락은 내가 거의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로 큰 폭락이었던 것 같아. 1번이 이제 리만 사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였는데 엄청난 폭락이었단 말이야. 그때 다 했어. 그때 한 대로 하면 돼. 미리 또 우리 주말마다 이제 가입자 라이브에서 전략 다 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하냐. 얘기 또 들으면 또 마음 편하네. 내가 보다 주식 방송은 이거는 무한한 방송이야. 내가 오늘 아침 방송을 또 할까 했어. 아침에 저녁에 뉴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터졌다. 약간 아 귀찮은 거야. 정환이 형 대단한 거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걱정할 필요 없어. 다시 올라와. 근데 얼마나 떨어지느냐지. 이번에는 많이 진짜 떨어지잖아? 그러면 신용대출 좀 쓸만해. 직장인 신용대출 얘기하는 건 주식담보대출이 아니라 내가 월급으로 갚을 사람들 있잖아. 돈이 없다. 나 주식이 사고 싶다. 이럴 때 배달의 민족 뛰는 거야. 자전거라도 해가지고 이런 데로 떼서 더 사는 거지. 주식은 근성이야. 우선 근성. 그냥 아무 그냥 종목 분석만 딱 한 다음에 그 근성으로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부자 됐다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 중에 그 주식 농부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왜 사람들 돈을 못 벌고 그 선생님은 큰 돈을 벌었는지. 근성이야 근성. 엄청나게 뭐 분석력이 엄청나고 아니야. 돈을 사시는 종목 봐봐. 우리 다 아는 거고 다 그거는 이제 공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뻔해. 근데 그거를 2년 3년 막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야. 사가지고 2년 3년에 뭐 5년 10년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갈 때까지 간다니까. 지금 이제 보면 반토막 난 종목도 있잖아. 나도 내가 이거 괜찮지 않을까 하고 반토막 난 종목들이 있어. 바닥에서 비고 있어. 왜냐면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그거 직격 맞은 애들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 우한폐렴. 왜냐면 전 세계 수출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입고 쓰겠어? 안 입는단 말이야. 아니면 반토막 난 것들이 있어. 역전의 기회를 나는 노리고 있다니까. 걔를 거기서 손절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익 내는 것들도 한때 다 그 아픔을 줬었다고. 반도체 소재주들도 정말 막 그냥 막 2, 30%씩 막 빠지고 실제 그때 우한폐렴 때 반토막 이상씩 빠졌단 말이야.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 마이너스 난 걸 가지고 아 이 회사를 계속 출격할 수 있는 그런 근성과. 왜냐면 쳐다보기 싫거든. 내가 이 집 샀는데 집이 뭐 10억 주고 샀는데 5억 돼봐봐.
생각만 하면 그 5억을 이래서 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에 생각한다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낭비. 어차피 너의 5억은 돌아오지 않아. 어차피 지난 일이야. 앞으로를 봐야지. 앞으로 뭐야? 역전시켜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을 내가 아는 형이 들고 있었어. 떨어져서 이 형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야, 대상홀딩스를. 왜냐하면 좋잖아. 대상홀딩스로 손해보겠어? 근데 그동안 뭐 딴 거 수익 낸 거 같다. 이 형이 조금씩 샀어. 이 형이 치과의사 형이야. 조금씩 샀어. 언제 팔은 줄 알아? 어제 최고 따고 해. 수익 내고 팔았어, 수익 내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걸로 막 수익 내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말고도 이 형이 이제 종목들이 너무 비싸게 산 것들이 있는데 물타고 해가지고 빠져나왔어.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물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지. 이상한 테마주 위에서 산 거는 물타면 큰일 나지. 다 죽는 거지. 큰일 나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보면 알잖아. 이게 어떤 회사가 이게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대상물질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수익 내고 또 빠져나오고 그 사이에 딴 걸로 또 먹고 뭐다? 큰 상이야. 이거 종목 분석, 통찰력이 좀 필요해. 확실히 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 이제 미래를 좀 잘 보고 잘 맞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다 있어. 뭐 종목 분석 완벽하게 잘하고 다 해. 그런데 근성이 없고 이게 약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 다른 것 같아도. 그리고 통찰력은 몰라도 이게 회사를 보고 뭐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는 배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야. 회사 모니터링 하는 거. 전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회사 잘 굴러가는지는 회사 앞에서 트럭 왔다 갔다 트럭 세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진짜로 지금 자문사 대표인데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회사에다 몰빵 채고 뭐라도 하나를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앞에서 차 대놓고 회사 트럭이 몇 대 지나가나. 그거 엄청나게 큰 부자 됐어 지금. 그냥 이거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근성인데 이게 약해가지고 지금 봐라 위에서 또 겁은 더럽게 많으면서 욕심 더럽게 많은 형 있지 이거. 이거 또 보면서 이거 또 맞아 안 나와 이런 형들 있어. 겁은 또 오지게 많으면서 욕심도 많아가지고 위에서 레버리지 쳐놨잖아. 잠 못 자는 거야. 잠깐 이러면 또 화살짝 놀라가지고 주로 그 형이 이제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까잖아? 그럼 그게 또 바닥이야. 무한반복이라니까. 나는 이제 여의도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 많이 봤어. 주식을 잘해. 잘 봐. 근데 돈을 못 벌어. 이럴 때 다 털리는 거야. 이게 세야 돼.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 매니저들 있잖아, 펀드 매니저들. 이 사람들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심장도 약하다고. 직장인들이 그래. 또 펀드 매니저들이 맞아 한다. 근데 또 부심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한 사람은 프라이드는 엄청 강하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 성과 비교를 하잖아. 그럼 다른데 축축 치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 막 주식 들고 있어봐. 그러면은 이거 못 견딘다고. 도시락 시켜서 막 먹고 있는데 먹다가 우악 토한다니까. 주가 딱 보고 토한다니까. 아니 거짓말 같아. 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져. 우악 토해. 이게 그렇게 인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 쳐다보는 게 그냥 풀 세팅 해놓은 사람도 있지. 내면 거 보는 사람들 당 여행가 HTS 꺼버려. 그거 내가 안 되면은 나는 이런 거 나는 이제 능수능란해. 아니냐? 능수능란 아니 뭐냐? 익숙해. 아 머리야. 익숙하단 말이야. 사자성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야. 능수능란 사자성어 아니야? 아 이거 첩첩산중이네 이거. 토한다니까? 토하고 너 키보드 이거 보다가 쓰러져. 쓰러져. 옆에서 막 인공호흡하고 그런다니까. 매니저들 오래 못해. 진짜 100% 사람도 아니면 이따가 이제 좀 자산 그 운용사는 조금 더 증권사 거기가 좀 더 치열하고 이제 조금 더 널널한 데로 이제 옮겨. 같이 투자하는 데나 이제 옮긴다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로 나온다든지 그런다니까. 오래 못해. 왜냐면 성과 주단위가 뭐야? 1단위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규모가 또 엄청 크잖아. 트레이딩 영역이잖아. 그만큼 이렇게 빡센 거야. 그러다가 오래 하면은 막 협심증 걸려서 막 병. 이거 또 얘네들은 저 새끼 그걸 어떻게 알지? 맞아 지금 우르르 나왔어 지금.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도 어렸을 때 처음 했을 때 있잖아.
그때는 이게 호흡과 움직임에 심장 박동수가 막 달라지니까 막 느꼈었어. 근데 좀 약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막 빠지니까 그때는 그냥 좀 났어. 그냥 아 그거 MMA 할 때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막 처음에 막 하다가 너무 밀려. 그래서 깔려가지고 막 맞잖아. 그러면 이제 나 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 그래서 전업할 때 있잖아 막 빠지잖아. 그러면 이미 이제 팔 타이밍을 놓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도 세고 이럴 때 지금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은 아마 깔 거야. 지금 선수들이 까서 그래. 내가 말했어. 8월 15일 디데이 얘기해줬잖아. 주구장창 얘기해줬잖아. 딱 맞잖아. 8월 실적 발표할 때 딱 나올 것 같다가 딱 까놓고 그다음에 지켜보면 딱 된다고. 그러다가 추석에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 현금 왕창 들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괜찮지.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들어가면 되지. 지금부터 된다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어떤 판단하냐면 이걸 연단으로 사실은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상해.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연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올해 이렇게 벌었잖아. 자기 목표가 20%다. 20% 이상 한 25% 갔다가 한 지금 한 5% 까였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챙겨야겠다 그러고 탁 팔아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주식은 이제 영속적이어야 돼. 우리나라가 사실 항상 상고하저였거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지는 안 그럴지는 몰라. 이번에 유동성도 많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매 타이밍 회사는 다 공부해놨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해놔야 되는 거야. 후보군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갖다가 뭐 미국 주식 공제 250만 원 있으니까 미국 주식에서 좀 오른 거 테슬라는 2000슬라 가겠다. 미국은 미국 장을 안 봐도 마음이 편해. 내가 이거 한국 주식하다 미국 주식하니까 미국인들은 얼마나 편안할까. 그냥 편안해. 나 미국 주식 안 보잖아. 그냥 주문 한 10시 넘어서 넣어놓고 그냥 장 자잖아. 알아서 지들이 가고 알아서 배당을 하고 알아서 빠지면 봤다가 다음날 보면 오 빠졌네 그럼 좀 더 사고 막 이렇게 하면 돼. 저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영업상각만 그거는 이제 컨콜 올라오고 이 텐큐 올라오니까 텐큐 보면서 이제 파악하면 되거든. 별거 없어. 근데 우리는 뜬금없이 막 테마타가지고 막 상한가하고 뭐가 나 저번에 이거 못 팔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 못 팔아가지고 지금 도로내놓은 것들이 있다. 도로묵든 회사들이 있어. 아 다음 기회에 팔아야 되는데 아쉽네. 그걸 팔아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알겠지 이제. 다 우리 꾸준히 했던 우리 이제 형들은 알 거야. 유대관계 있는 형들 유대관계 없는 구만이면 형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아 신경도 안 써. 그냥 다 구독 취소해. 만 명만 있으면 돼. 이 만 명은 이제 해봐서 안단 말이야. 이거 상승장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있잖아. 자기 믿어라. 내 말 맞지 않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투기꾼 박씨도 할 수 있는 거야. 상승장에서 여포짓 하는 거는. 봐라. 이거 하락장 왔을 때 있잖아. 이때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딱 제시하는 거 있잖아.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정말 어려워. 거기서 이제 실력 큰가름이 나. 아유 그 상승장일 때 다 지금 그동안 행복했지 이제. 이거 하락장 한 9월 10월까지 이어지잖아. 이럴 때 유사 투자자문 그거 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거 믿고 간다고. 그 믿거든. 유사 투자자문 믿고 거다가 이제 배팅 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고 유사하는 사람들 또 그런 회원수들 뚝 떨어지고. 근데 유사하는 형들은 다 돈 벌었지. 유사한 형들 강의하는 형들 강의하는 사람들은 편하지. 지가 투자를 안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책 보고 하는 냉철 TV 보고 있잖아. 그거 매 그거 하거든. 강의 모아가지고 그거 된다니까.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엉뚱한 거 주린이가 있잖아. 주린이가 하는데도 돼.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주식 강의 하라니까. 혹시 목소리가 그때 거기 지우학생 아니세요?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포짓만 하면 주식 가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포짓만 하면 된다고. 방구석 여포짓 강의실 여포짓만 하면 돼. 야 이거에게 대장 나야. 돈 벌어본 적은 없지만 내 말 믿어. 이것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돈을 받쳐줘. 그리고 내용은 뭔 얘기하다? 유튜브에서 봤잖아. 내 얘기 들었잖아. 그거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 된다. 번 경제용성 다 사기야. 다 사기. 난 아직까지 사기 아닌데 본 적이 없어. 강의하는 거 다 전부 다 사기였어. 왜냐면 주식쟁이들 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바빠.
나도 지금 아침 방송도 할까 귀찮아가지고 하고 그냥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자기하고 즐겁잖아. 일일 일일 뭐.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너 내 자신이 뿌듯한 거 있잖아. 잘했어. 오늘 방송 잘했어. 이런 걸로 하는 거라니까. 자, 근데 그래도 강의한 형들은 뭐 상관없지. 돈은 벌었잖아. 뭐 쪽팔린 거 그게 내 마음에 그런 양심 없는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벌었잖아. 그냥 돈이 중요하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 예전에 막 부동산 하면서 그로 사람들 엄청 피해 입혔는데 나랑 친한 그 인터뷰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방송 퀄리티가 안 나서 못 내보내겠는 거야. 계속 전화하고 괴롭힌대. 자기 내보내라고. 근데 그 사람 진짜 나쁜. 그 사람은 창피함 이런 것도 대중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자기 돈벌이만 중요한 거야. 자기 강의 파는 거, 자기 책 파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되게 착하게 생겼고 되게 편안하게 얘기해. 근데 진짜 추악한 사람들이지. 세상이 그렇다. 나니까 나를 믿는 거지. 형들은 그냥 형들 자신을 믿어. 그게 정답이야. 자, 이렇게 폭락할 땐 알지, 여보? 같이 배달 민족이나 뜨자.